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. 네, 2번 출전 선수는 68입니다. 그죠?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보치더라게 등장하는 기타가 아마 68이지 않을까? 맞아요. 가장 큰 의심을 하고 있죠. 제가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의견이고요. 68은 지금 이제 68 커스텀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된 모델입니다. 지난 시간에 490R, 498T하고 이제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격은 70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로 올라갔고요. 그리고 점수는 사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80.5나 82.1이나 사실 뭐 퀄리티에 대한 평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뭘 사도 사운드도 거기서 거기에요. 저희가 이걸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거는 세 개가 이렇게 사운드가 다릅니다, 여러분,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개를 치면서 실제로 연주를 했을 때 뭐 연주감에서 오는 느낌 차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이제 이걸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본인은 그냥 어떤 취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냥 그런 그 취향 놀이를 해보고 싶은 거지. 맞아요. 이게 깁슨끼리는 여기다가 그 스탠다드 모델들이 있잖아요. 그냥 커스텀샵 라인이 아닌 애들이 들어와도 막 사운드가 막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맞아요. 차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그 미묘한 차이 안에서 본인의 취향을 찾으시고, 그리고 뭐 디자인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연도에 대한 본인의 뭐 어떤 그 향수가 있다거나 뭐 이런 개인적인 포인트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뭘 사도 후회는 없는 기타다. 어차피 내가 깁슨 레스폴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셋 중에 뭐 하나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어요. 네, 다 좋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애는 좀 그렇겠죠. 아까 초반에 말했던 이게 이게 과연 정말 진짜 보치더라기 기타라면 난 이걸 사고 싶어라는 취향이 맞아요.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. 좋습니다. 네, 그럼 네. 오늘 바로 2번 출전 선수 68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68입니다. 일단은 사실 주목해야 될 점은 저번 시간에 했던 커스텀과 무게 차이가 있다. 네. 무게가 좀 더 가벼워요. 그 커스텀 지난 시간에 했던 모델은 워낙에 무겁기도 했고요. 4.5대가 나왔었고, 그리고 이번 시간 68은 이제 4.05. 그 약 한 500g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, 이건 기타가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모델 안에서도 뭐 많게는 적게는 0.2kg에서 많게는 진짜 같은 모델인데도 0.4, 0.5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무게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68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뭐? 좋죠, 뭐. 아름답네요. 좋습니다. 그죠, 뭐 좋지 뭐. 네, 아름다운 아르페지오 톤. 백킹하고 있습니다. 바로 더블링 할게요. 네. 네, 솔로 가보겠습니다.
1도 좋아요. 이건 언제 들어도 좀 이상하게 하네요. 다라라라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? 아까랑 똑같이 맞춰져 있고요. 그러니까 모니터 한번 바로 해볼게요 그냥. 좋습니다. 뭔 차이 느껴지시나요? 아니 뭐 크게 느껴지진 않고 뭐 솔로가 좀 더 그 하이 쪽이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다. 약간 이런 느낌은 있는데 느낌? 이것도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상세 비교를 해봐야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6-8 두 번째 출전 선수 같이 보셨고요. 역시나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냥 좋다. 역시 레스폴이다. 이런 느낌이 드는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 조금 더 올려서 이제 900만원대로 갈 거예요. 900만원대 57 레스폴 커스텀 리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은정씨 마무리해 주시죠.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.